번째 레이프 라인에서 길이를 자르지 않고 레이어드를 많이 낼 거예요. 속의 라인에 레이어를 좀 많이 내서 형태감을 좀 이렇게 푹 죽는 느낌? 두상의 느낌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라인, 천체층 느낌으로 90도 라인으로 자를 건데요. 버티컬 라인에 펜넬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버티컬 펜넬을 뜨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뜨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손가락 라인, 뭐 이렇게 좀 자기도 모르게 좀 편한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가락 라인 피신 다음에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라인 90도 느낌의 판넬을 떴고요. 그 다음은 약간 피봇으로 해서 쪼개듯이 이를 커트를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이런 식으로 피봇을 뜨게 되면 피봇한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한 지점에서 판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잖아요. 이 움직이는 느낌에서 균열이 너무 생기지 않게 조금 꼼꼼히 커트를 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라인을 다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잘 잘렸나? 못 잘렸나? 판넬 각도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마저 반대쪽을 자르겠습니다. 체크를 하실 때는 버티컬로 잘랐기 때문에 호리존탈 느낌으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라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거널 느낌으로도 해도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성향에 맞게 체크하는 방식도 조금씩 틀리게 하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윗라인에 지금 레이어를 되게 짤막한 느낌으로 레이어를 냈고요. 그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스커넥션을 좀 줄 거예요. 이 느낌의 층을 느낌을 조금 가려주면서 한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데 이 커트 느낌에서 다이거널 펜넬을 쓸 수도 있고 약간 그라성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 저는 버티컬로 오늘은 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버티컬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민라인 가이드를 좀 덮을 수 있는 기장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느낌이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손으로 한번 재보시고 내려보세요. 그래서 아, 밑에 부분이 이 정도 길이가 남겠구나 생각하시고 커트를 진행해주면 좋은데요. 미들라인에서 이제부터 미들라인이 시작되는데 이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올라갈지 웨이트 느낌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생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는 버티컬로 다시 약간 버티컬 느낌이 전체적으로 레이어드가 라운드한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동일하게 항상 가이드를 체크하시면서 잘라주셔야지만 느낌이 중간과 사이드에서 이동하는 부분에서 길이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해주세요. 꼭 가이드를 체크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웨이트라인이 조금 형성이 됐죠. 지금 보면 이 느낌에서 가이드라인이 올라가는 느낌의 커트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민나인이 90도 느낌으로 커트를 하셨는데 이제는 각도를 좀 내려서 중간 가이드에서 맞춰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다이아고널 느낌을 좀 더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대로 따라가면서 커트 진행해 주세요. 다시 다이아고널로 가이드 체크하시고 라인을 레이어드 한 느낌에서 이제 다이아고널로 연결이 되는 느낌의 커트를 저는 채웠습니다. 커트를 하다 보면 되게 판넬을 다양하게 쓸 때가 많아요. G 베이스의 느낌의 판넬을 쓰실 때도 있고 L 베이스의 느낌의 판넬을 쓰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디자인을 하실 때 좀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느낌의 형태를 무조건 G 베이스면 G 베이스 라인으로만 다 잘라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요즘에는 혼합하는 느낌으로 커트했을 때 좀 더 머리가 자연스러우면서 율동감이 좀 있어서 저는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제 중간 라인은 저는 G베이스 느낌으로 잘랐는데 이제 이 G베이스 중심에 90도로 한번 더 들어서 이 끝 부분을 레이어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G베이스 중심 라인에서 버티컬로 뜨신 다음에 끝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레이어로 자르겠습니다. 다시 라인을 연결하면서 약간 피봇한 느낌으로 라운드한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라인을 자르신 다음에 손에 판넬의 느낌으로 쭉 빼보셔서 체크를 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곱게 잘렸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지금 형태의 커트를 저는 이렇게 잘라보았는데요. 뒷머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륨감 형성이 많이 된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웨이트라인은 저는 이 부분에서 형태감의 G베이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다시 L베이스 느낌으로 형태를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서 무게감이 살아있는 느낌의 레이어드가 좀 형성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커트를 가장 민나에는 버티컬의 느낌으로 해서 레이어를 극대화했어요. 굉장히 많이 줬어요. 속에서 그 다음에 L베이스 느낌으로 다시 디스커넥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느낌의 판넬로 무게감을 조금 더 만든 다음에 그 윗라인을 버티컬의 L베이스 판넬로 해서 무게감을 조금 더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윗머리 느낌은 좀 볼륨이 아무래도 이 부위는 되게 많이 사시는데 윗라인 떨어지는 건 좀 무겁잖아요. 윗라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을 조금 더 제거해 보겠습니다. 또 느낌으로 쭉 드신 다음에 끝에 요 정도만 무게감만 좀 빼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 하신 다음에 뒷라인에 백을 다 자른 다음에 사이드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앞라인이 뾰족한 느낌의 커트를 연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라인에서 이렇게 갈라서 형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어라인에서 한 정말 더 한 1-2cm 좀 더 섹션을 타서 이 부위부터 아예 짧아지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쪽 부위가 많이 연출이 되겠죠. 보이겠죠? 목선 느낌에. 목선 느낌이 짧아질 거고 이쪽 라인이 좀 넓어 보일 거니까 이 부위 길이를 밑라인을 좀 커트를 마무리할 때 자르겠지만 약간 긴 듯한 느낌으로 네이프 라인을 좀 남길 거예요. 조금 울프 커트 느낌을 좀 응용한 느낌의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가이드 라인을 이제 다시 만들 거예요. 이 부위부터 굉장히 많이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얼굴 라인을 보시면서 아, 이 정도 길이면 예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부위가 있다고 하면 그 부위에 대해서 대시고 가이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이드를 만들고 연결해서 레이어드. 조금 더 뒷라인까지. 지금 이어라인이 보통 이 정도에서 커트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뒤까지 이 부위를 목 라인을 좀 더 넓게 보이고 싶어요. 오늘 디자인 자체를 저는 그렇게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뒤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층과 층이 연결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 부위는 제가 좀 이따 말리고 난 다음에 질감 처리로 해서 무게감을 좀 가볍게 빼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이거널 느낌으로 판넬을 약간 엘리베이션한 느낌에서 0도로 시작했다고 하면 10도, 20도, 30도, 40도, 40도까지 한번 엘리베이션 하면서 각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조금 더 10도 정도 잡고 라인을 뒷라인은 10도 정도 지금 올렸잖아요. 올려서 한 판넬을 잘랐는데 앞쪽 라인은 다시 0도의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좀 무게감을 앞쪽은 좀 안정시키고 뒷라인만 조금 더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조금씩 올리면서 커트를 할 겁니다. 세 번째 판넬은 조금 더 엘리베이션 해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각도를 올려서 조금 내리고 아예 0도. 아, 뒷라인의 층이 앞쪽에 비해서 조금 더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다음 섹션은 한 45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40도 정도 판넬 자르고 다음 판넬 조금 더 다운, 다음 판넬 조금 더 다운, 가장 끝부분 0도. 지금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이드에서 넘어온 라인 지금 연결을 하고 동일한 기법으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자르게 되면 뒤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조금 연결이 조금 덜 된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제가 한번 더 연결을 해볼 겁니다.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이어라인이 좀 전에는 되게 많이 잡았잖아요. 이제는 이어라인 쪽 라인까지만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형태의 커트 방식은 동일하시고요. 첫 판넬 조금 더 짧게 가이드를 잘랐다고 하면 뒤쪽 라인 살짝 올리고요. 가이드 살짝 올린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서 층을 다운, 층은 다운. 내추럴 엘리베이션을 잘하게 되면 판넬을 자르실 때 조금 엘리베이션 각도를 조금 자유자재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넬이 중요한 게 엘리베이션의 각도는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디자이너의 능력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좀 더 좋은 테크닉으로 시술할 수 있겠죠. 각도 조금 더 올려서요. 자른 다음에 조금 내리고 아예 0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목선을 조금 더 긴 느낌으로 한번 잘랐고요. 사이드를 반대쪽에 비해서 좀 더 짧은 느낌의 이 폭이 좀 더 짧은 느낌의 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느낌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쪽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선 라인을 다시 한번 커트선을 예쁘게 이제 이 느낌의 무게감을 한번 빼볼 텐데요. 무게감의 느낌은 좀 형태를 무거운 부위만 좀 잡으시고 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숱을 치게 되면 형태감이 좀 너무 안 예쁜 느낌이 좀 있어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질감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판넬, 이 판넬, 자른 판넬 각도 라인으로 들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속라인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속라인 위주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사이드 느낌의 판넬은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게감을 느낌을 빼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말리고 숱을 치게 되면 그때 느낌만 보잖아요. 근데 이 느낌을 자르고 나서 집에 가서 샴푸를 하고 나왔을 때 느낌까지 생각하시고 숱을 좀 치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손질하실 때 편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백사이드 자르실 때도 형태감을 조금 끝 라인 선을 보시면서 귀 라인과 이어 라인과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전 뒷 라인을 좀 길게 자를 거기 때문에 사이드 느낌이 남겨진 다음에 이 느낌에서 가이드를 만들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감, 좀 무거운 부위만 잡고 좀 포인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커트를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연결된 느낌이. 반대쪽은 이어 라인보다 되게 길게 잘랐잖아요, 느낌의 폭을. 그래서 반대 짧은 쪽과 긴 쪽의 폭의 느낌이 정말 틀리죠, 느낌이. 좀 더 시원하고 좀 엣지가 좀 더 있는 느낌이 들겠죠? 라인, 이것도 질감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도 이 라인이 조금 길이감이 틀리시기 때문에 형태 잡으실 때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으로 커트를 살짝 끝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또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되시고 그냥 포인트 느낌으로 살짝 끝에 연결한다 정도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삐져나온 거 있죠? 이런 것만 살짝 엘리베이션 하면서 커트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는 뒷라인의 느낌에 중심이 조금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어서 이 사이드는 조금 더 가볍게 자르는 편이거든요. 저는 좀 많이 쓰는 테크닉이 속에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폐지를 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개폐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선의 느낌에 이렇게 한올한올 느낌이 좀 떨어져서 커트선이 좀 더 예쁘더라고요. 이 라인을 쪼개듯이 형태감을 숱을 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무게감 너무 무거운데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지금 이 부위가 조금 무겁죠? 이렇게 저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속에만 조금 더 숱을 쳤습니다. 앞쪽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부위.
인라인 판넬을 보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엣지 있고 레이어드한 느낌의 라인이 생겼는데요. 좀 전에 자른 가이드에 맞춰서 뒷라인을 연결하겠습니다. 길이는 저는 네이프 라인은 좀 길게 하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네이프 디자인할 때 네이프를 좀 길게 했더니 여름이다 보니까 목이 셔츠나 이런 게 좀 얇아지시잖아요. 그럴 때 목이 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긴 느낌을 좀 주면 목선이 좀 얇아 보이고 되게 뭔가 느낌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많이 하는 패턴입니다. 뭐 한쪽 느낌 살짝 더 길게 해볼까요? 디자인이니까. 레이어드 판넬에서 연결되는 부분, L베이스와 G베이스의 느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트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단발, 약간 시크한 느낌의 단발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목선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폭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많이 잘라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